14살? 14살 때? 어머. 또 바람을 펴?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한 번이 아닌가 보네. 그리고 때리면 안 되지. 개벌은 남 못 준다더니. 야, 너 딸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그러나 당신은! 당신은 잘했어! 허구한 날 때리고 도박하고! 어떤 여자가 맨정신으로 당신 같은 남자를 살아! 도박에, 폭력에, 바람에 안 좋은 단은 다 했네. 이거 내가 미쳤나? 그래, 오늘 날 잡자. 날 잡아, 어? 아유! 아, 안 되지, 예전에. 딸이 있는 건 아니겠죠? 저거 보고 있으면 진짜 최악이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뭘 보고 배우겠어? 야, 너 어디 가? 일로 와! 쟤 지금 제일 또 사춘기 나이 아니에요? 14살이면?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아유, 집에 들어오기 싫겠다. 지옥이죠, 저거. 시도 때도 없이 바람 피우는 엄마. 그런 엄마를 늘 때리고 도박까지 하는 아빠. 남들에게 있는 평범한 행복은 제겐 없었어요. 아이고야, 14살 너무 어려워. 절에서 겉돌기 시작한 친구들 많죠. 아니, 엄청 많죠. 의지할 데를 찾거든요. 2년이 흘렀네. 어떻게 버텼어, 지금? 자퇴하니까 그렇게 좋냐? 교복 못 입는 건 아쉽지만 뭐 좋아? 알바도 재밌고 늦잠도 실컷 자도 되고. 자퇴했구나, 결국은. 최고다! 처음에는 좋지, 저게. 왜? 여보세요? 야, 한지!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왜, 뭐야? 뭐야? 뭘... 아~ 아~ 꼭 저렇게 창가에 앉더라. 영변 모습으로. 뿅 갔어. 어, 너무 좋아해. 베일 듯한 턱선, 오똑한 콧날, 섹시한 입술. 멋있네. 저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것도 첫눈에. 너무 대놓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부담스럽게? 이르기라고 보면 무서워. 오. 아름다워. 아, 저런 얘기 대놓고 한다고? 어, 너무 잘생기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본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요. 되게 직진녀네요.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얼굴 한 번만 만져도 돼요?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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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얼굴이요? 저러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죠? 아, 당연하죠. 너무 잘생기셔가지고요.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나이는요? 근데 기분은 좋겠다, 얼떨떨해도. 여자친구는 없고요. 어쨌든 칭찬이어서. 저 몇 살 같아 보여요? 한 24살? 네, 저때 또 오빠 좋아할 나이잖아요. 예, 뭐 그쪽은 몇 살인데요? 저요? 나이 속일 것 같아. 아니, 속이면 안 된다. 24살보다 어려요. 아, 그럼 오빠네요? 저 연락처 한 번만 주세요. 우와, 진짜 마음에 들었나 보다. 아, 그게...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이런 느낌 처음이라서 그래요. 아, 당황스러울 것 같아, 너무 저렇게 직진이면. 뭐, 그래요, 그럼.
마음에 들었나 보다. 귀여워 보이지. 귀여워 보이지. 저러 저 정도면 뭐 귀여워 보이죠 뭐. 응? 그럼 오빠 연락할게요. 연락 받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어둠뿐이었던 제 마음 속에 그가 들어온 순간이었어요. 염색까지 하고 있으니 어른인 줄 알지. 누가 16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다. 만나주기는커녕 연락조차 쉽지 않았던 그. 그래도 한 번씩 만날 줄 때마다 너무 설렜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왔어? 일하다가 깜짝 놀랐네. 오빠가 보고 싶어서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끼니 거르지 말고 일하시라고 제가 만들어 왔어요. 도시락 싸고 왔나 봐. 와, 진짜 적극적이다. 와, 이거 다 만드느라 고생했겠다. 안 힘들었어? 하나도요. 오빠 생각하면서 만드니까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너무 좋아해. 저렇게 귀여운 친구가 도시락까지 싸오면 마음이 너무 움직이겠다. 흔들리죠. 연예인 좋아하듯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팬처럼. 아, 맞다.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다, 지금. 소녀 팬처럼. 고마워, 지희야. 사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엄청 쫓아다니니까 만나준 거지. 근데 싫지 않을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 왜? 뭐야? 넌 생수 안 먹고 보리차만 먹는다고 했지? 일부러 저 때문에 사오신 거예요? 한 병 더 있으니까 필요하면 얘기해. 우와, 저런 거 기억했다가 네. 사오는 거 진짜 감동인데. 우리 보리차에 또 마음 넘어가거든. 오빠, 안 되겠어요. 뭐가? 잘생겼는데 매너도 좋고 그러다가 누가 체가면 나 어떡해? 안 그래도 나 방금 오빠한테 또 반했단 말이에요. 오빠 이제 그만 튕기고 나랑 좀 사귀어주면 안 돼요? 네? 아, 너 그 얘기야. 농담 아니에요. 저번에도 이렇게 들이댔는데 그냥 넘어가고. 아니, 여러 번 얘기했나 보다. 나는 오빠가 이렇게 좋은데 오빠 마음은 하나도 모르겠다니까. 나도 너가 좋으니까 만나는 거겠지? 많이 어린 줄 모르나 봐. 좋으니까 만난다? 그러면 오빠도 나 좋다는 얘기? 그죠? 오빠도 나 좋아하죠? 그죠? 그럼 우리 사귀는 거죠? 그죠? 그래. 뭐야? 우리 사귀자. 아싸! 오빠 최고! 아이고, 야, 아이고, 왜 저러니? 오빠 이제 내 거다. 그죠? 저기 안 넘어가는 남자 있나? 싸! 아이고, 너무 빠르다. 남자는 3, 4살 차이 나는 줄 알고 지금 승낙을 한 것 같은데. 아직 미성년자라는 건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도 뭐 저쪽 한 달 만났었는데 전혀 모를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면 모를 수 있죠. 저의 끊임없는 구애에 드디어 그가 문을 열어줬죠. 이제 우리의 앞날은 늘 행복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나왔네. 너무 좋나 보다. 너무 좋은데 아직까지. 진짜 사진 찍을 맛 난다. 어떻게 찍는 족족이 다 잘생기게 나와?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이제.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응. 오빠, 커피는 내가 살게. 아니야, 오빠 지갑에서 카드 빼서 사 먹어. 내가 사도 되는데. 고마워, 오빠. 응. 잠깐만.
지갑에서. 근데 뭐야 이거 뭐야? 그지 가족 사진이 들어있나? 아니 뭘 발견하나? 아니 나이나. 민증? 여자친구? 나이? 와 역시 잘생겼어. 뭐야? 어? 86년생이었어? 저 86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나이가 나보다 두 살 어린데? 그럼 몇 살인 거야? 뭐야, 왜 안 갔어? 아, 아직. 민증 사진 잘 나왔더라. 민증? 말도 새삼스럽게. 근데 오빠 86년생이야? 88 아니었어? 아, 아 생각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아, 아. 24살인 줄 알았는데 26살이라서 놀랄 거야 지금. 어우. 너 설마 내 나이 몰랐어? 어? 난 오빠가 24살인 줄 알았지. 난 일부러 너 보라고 지갑도 두고 신분증도 꺼내놓고 그랬는데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몰랐지. 속일 생각은 없었어. 그랬어? 근데 나도 고백할 게 있어. 그래, 지금 나왔다. 얘기하는구나. 얘기하자. 솔직하게 최고다. 뭐? 나 95년생이야. 대박이다. 뭐? 너 미성년자였어? 어? 몰랐네. 어. 뭐 그치? 아니 난 너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염색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지. 미안. 내가 말 안 해서 많이 놀랬지. 이건 좀 당황스럽긴 하다. 미성년자를 만나도 되는 건가? 저건 안 되지. 안 되지.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사랑하는데 나이 차이가 뭔 상관이야, 어?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습니다, 저거는.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줘야지. 아, 남자분이 충격, 어? 충격 많이 먹었나 보다, 진짜. 아니, 너무 많이 먹죠. 나 먼저 갈게. 행복도 잠시, 미성년자라는 벽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게 되었죠. 아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해해줘야 돼. 그리고 제정신인 거야. 성인이 미성년자와 뭐 사귀는 거까지 법으로 금지하진 안 돼, 우리나라에서. 사귀다 보면 이제 스킨십도 하고 또 관계도 갖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잘못하면은 성범죄가 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동의를 했건 안 했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이 지금은 몰랐지만 이제부터 알았잖아요. 네. 알았을 경우에는 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아쉽지만 헤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려야지. 하, 헤어져야지. 오빠! 왔어! 내가 기다리랬잖아. 어머머. 여기 왜 또 왔어? 어떻게 안 와. 전화도 안 받고, 겁도 나고, 무섭고, 보고 싶고. 지희야,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진짜 곤란하겠다. 오빠, 헤어질 생각은 하지 마라. 어? 9살 차이가 무슨 대수야? 글쎄, 그건 네 입장이지. 그러게 그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나 오빠 없이 못 살아. 아우, 저 얼마나. 나라고 계속 미성년자일 리가 없잖아. 그럼 기다리지, 그러면. 어?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인생 긴데 왜 이렇게 급해? 나도 곧 성인이야. 그러니까 오빠 마음 단단히 잡아라. 모르겠어. 아직 좀 복잡해. 그럼 우리 이러지 말고 오빠네 집 가서 얘기할까?
집에 왜 들어가? 하지 말라는 것도 안 해. 이거 안 됩니다. 만나면 안 된다니까 집을 왜 가? 오빠가 좋아하는 치킨 포장이 왔어. 오빠가 우울할 때 치킨 땡긴다며. 응? 이 말에 이게 맞나 이게? 그럼 들어가는 길에 보리차도 사가지고 가자. 우리 집에 보리차 없어. 역시 우리 오빠야. 보리차를 또 왜 사? 보리차를 왜 사가지고. 보리차 매니아인가 보다. 보리차. 제가 미성년자라 그가 많이 망설여했지만 저에게 나이 차이는 상관이 없었죠. 그렇게 그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된다고 얘기가? 이게 뭐야 이게 전개가 이게. 그러던 어느 날. 왜 또? 왜? 왜 그래? 헤어지자. 제발. 제이야. 뭐라도 먹자. 응? 너 하루 종일 굶고 계속 울기만 하면 탈진 와. 남자가 또 겉돌았나 밖으로? 엄마, 오빠가 나 버리고 가면 어떡해? 왜, 왜? 무슨 일인데? 오빠가 나 떠나면 어떡해? 그만 좀 울어, 지혜야. 엄마, 나 오빠 없이 못 살아. 유산한 것도 슬프긴 한데. 어? 오빠가 나 버리고 갈까 봐 그게 더 무섭고 슬퍼. 너무 어려워. 16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이 먼저가 아니라 떠날까 봐가 먼저네, 걱정이. 아유. 남자한테 왜 연락이 안 될까? 지희야. 예비군. 아, 예비군 가면은 연락...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지희 전화를 왜 안 받아? 어? 죄송해요. 막 정신없이 오느라 몰랐어요. 엄마! 왜 오빠한테 뭐라 그래? 아, 그럴 거면 나가! 우리가 이렇게 보기엔 진짜 철없어 보인다. 너무 철없어 보여. 모르니까. 밉겠어. 저러면 밉지, 그지? 아니, 저 정도로 빠졌다고? 아유. 아유. 왜 뭐라 그러냐고. 와. 지희야. 괜찮아? 원래 초기에는 종종 그런 일이 발생한대. 우리 아이 다시 가질 수 있을까? 뭐? 다시 갖게는 좀 기다려라, 좀. 다시 가. 기다려. 좀 몇 년만 기다려. 그럼. 몸에 못 가면 그때 아이 다시 갖자. 그 아이가 있으면 오빠가 안 떠날 거라는 게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야. 심리가 불안정한 거죠. 진짜 무서운 발상. 이게 어려. 마음이 너무 어려 생각하는 게. 아휴, 이제 관리 잘해야지. 아, 드디어 성민. 엄마! 엄마! 애기들 뭐야? 뭐야? 애가 둘이야? 너무나 예쁜 아이 셋을 낳고 셋이나 낳았어? 그와 살게 되었어요. 우리 채은, 서율이 유치원 잘 갔다 와. 응, 엄마 다녀올게. 조심히 가. 아, 지금 등에 하나 맸네. 어머, 그러네. 행복하게 잘 살면 다행인데. 오빠, 나가게? 오늘 오후 출근이라며. 왜 이렇게 일찍 나가? 이랬어서 나가봐야 돼. 아, 변했어. 아, 차가워, 지금. 뭐야? 향수 바꿨어? 오늘 왜 이렇게 멋 부렸어? 회사 가는 거 맞아? 야! 아, 출근 좀 하자. 어? 지쳐 보인다, 뭔가, 그지? 알았어. 집착이 있나 봐, 아주. 그러니까 저러면 좀 부담스럽죠, 너무. 아, 간다. 아,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이따가 전화할게.
오늘은 전화 받아.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그는 저에게 차가워졌고 우리 사이도 그렇게 예전 같지 않아졌죠. 육아도 살림도 진짜 열심히 하거든. 근데 맨날 나한테 무조건 술 먹지 말래. 그럼 나는 어디서 스트레스 받아? 쌓인 게 많은가 보다. 진짜 열받지 않냐? 야, 됐다. 그냥 집에 가자. 안 가, 안 가. 남편이구나. 집에서 찾나 보다. 이거는 싶었나 보지? 좋아한다, 또. 여보세요? 야! 애가 셋인데. 너 제정신이야? 지금 새벽 2시야. 왜 안 들어, 애 엄마가? 아이고. 어쩌라고요. 다 오늘 안 들어갈 거야. 아이고. 나 새벽 근무라고 말했잖아. 좀 이따 나 나가야 돼. 아이고, 애들은 어떡해. 야, 새벽 근무. 빨리 들어와서 애들 봐라. 어? 나 혼자서 만들었냐? 어? 아니 왜 자꾸 맨날 다 먹어? 애기 보라고 하는 거야? 진짜 최악이다. 끊어. 이미 많이 좀 부부관계 멀어졌네. 지가 뭔데 먼저 끊어? 어? 아씨, 안 되겠어. 오늘 아주 단판을 짓는 거야. 대판 하고 올게. 집에 가야지. 지희야! 안 돼! 야야야야야! 오! 어, 왜, 네. 왜 그래? 어머! 뭐야, 어머! 아이고. 사고 났나 봐. 설마. 세상. 어떡해. 아이고. 안 돼. 됐나보다. 어떡해. 아, 이게 뭔 일이야 또. 아, 치. 눈 떴나보다 그래도. 지희야. 어머나. 정신 들어? 이모. 뭐야. 그래, 다행이야. 너 중환자실에 한참이나 있었어. 남편은요? 또 남편부터 찾아. 일하러 가야 된다면서 나한테 병간호 부탁했고 애들은 처가에 맡겼대. 아이고. 일이 많이 바쁜가 봐. 거의 못 오는 것 같더라. 좀 저것도 서운해하시지. 많이 바빴나? 이모. 저 휴대폰 좀 주세요. 그래. 야, 내 정신 좀 봐. 나 가서 간호 선생님 모셔올게.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나도 진짜 답답하다 오늘. 아, 심이 또 잘못 나왔네 또. 고구마 100개. 골라서 부르시나요 혹시? 저를? 골라서. 골라서. 아, 이 스토리는 지민이다. 난이도 상이면 지민이다. 오빠 어디야? 나 깨어났어. 남편 보고 싶겠다. 병원에 자주 못 왔다며. 바빠서 그랬어. 아, 서운한 거야 또. 서운해. 감정 달라지는 것도 없고. 괜찮아라고 해야지. 그래 솔직히 네가 잘해서 사고 난 것도 아니잖아. 어머? 우와. 누가 술을 그렇게까지 마시래? 뭐? 말을 너무 밉게 한다 정말. 지금 죽다 살아난 사람한테? 뭐야 저게. 일단 일단 한번 와. 얼굴 보고 얘기. 아이 세상에. 뭐야 이게. 그러니까 5만 정이 다 떨어졌나 봐 지금. 일단 나을 때까지는 좀 잘해주지 좀. 점점 악화되는 것 같아요. 됐어? 얼마나 바쁘신지 아내가 다쳐도 봐보기 힘드네. 표정도 안 좋고. 아 진짜로 바빴어. 야간 근무에 새벽 근무까지. 병문안 와야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근데 병문안 오는데 왜 이렇게 꾸미고 왔어? 아니 필요한 게 있어서. 쇼핑 좀 가려고. 뭐? 어?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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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지금 쇼핑을 간다고? 그건 너무했다. 야, 살았잖아. 어, 어머. 살았으면 된 거잖아. 헤어져야겠다, 이거. 아, 이게 뭐야, 지금. 우와, 진짜 나쁘다. 둘 다 감정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네. 오빠. 진짜 너무한다. 내 남편 맞아? 어머. 나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닌 것 같아. 신경 써야 될 게 많아. 몸조리 잘하고 또 올게. 우리 이혼하자. 나만 미친 듯이 좋아했나 봐. 오빤 나 안 사랑하는데. 이제서야 꿈에서 깼어. 꿈에서 깼다는 게. 콩깍지가 벗겨진 거예요. 네 맘대로 해봐. 나 간다. 아유. 야, 저러고 간다고? 아, 근데 너무하는데? 아유, 짠해라. 사랑이란 달콤한 꿈으로 시작한 결과. 서러워.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죠. 어떡해. 저 혼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